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협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7월 24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예비군 동원 연령을 올린 군 복무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개정된 군 복무법에는 의무 복무를 마친 예비역 남성이나 다시 군에 동원될 수 있는 상한 연령을 55세로 영관급과 위관급 출신 예비역의 동원 상한 연령도 65세와 60세로 각각 5년씩 연장하였습니다. 장성급 예비역의 동원 가능 연령은 기존과 같은 70세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러시아군이 52세 이하 외국인과 복무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늘어난 예비역 동원 상한 연령은 2024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징집 연령을 18세에서 27세에서 21세에서 30세로 올린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드론 공습을 감행하였습니다. 24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4시쯤에 모스크바의 비거주용 건물 두 채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요. 드론 한 대의 파편은 모스크바의 광부 건물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이는 이달 들어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두 번째 드론 공격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대한 공습도 가했는데요. 17대의 드론을 이용하여 크림반도를 공습했습니다. 이 중 러시아 탄약고 일부가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에 대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비행장 한 곳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크림반도 당국은 공격당한 지점의 철도와 도로를 차단하였습니다. 반경 5km 지점의 모든 민간인의 대피를 발표하였습니다. 러시아군도 오데사에 대한 공습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러시아군은 루마니아 국경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서부 오데사주의 다뉴브강을 따라 레닌이라는 항구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25개의 건물이 파손되기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7월 24일에 전선 최소 3개 구역에서 반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쿠판스크 북동쪽에서 제한적인 전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쿠판스크 북동쪽 10에서 11km 근처 기차역에서 기차역을 둘러싼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바토베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진격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스바토베 남서쪽 15km 지점에서 러시아군이 마을 한 개를 함락시킨 모습입니다. 이들은 스바토베 남서쪽의 제레베츠강 서안 지점을 중심으로 점차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5km까지 진격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요새도 하나 함락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이에 대해 반격을 했지만 이들을 밀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미나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의 공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크리미나 남쪽 삼림 지역에 위치한 우크라이나군의 일부 진지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쪽 10에서 11km 지점에서 전투가 여러 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은 크리미나 서쪽 15km 근처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인 토르스키를 함락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몇 주 동안 바흐무트 남쪽 측면에 꽤나 성과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북쪽과 남쪽에서 반격 작전을 벌였으며 바흐무트 방향으로 4제곱킬로미터 정도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진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남서쪽 10km 부근까지 진격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이곳에서 러시아군의 병력수 부족과 우크라이나군의 전자전으로 인하여 바흐무트 남쪽 측면을 러시아군이 방어하는데 꽤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보디브카에서는 러시아군의 제한적인 지상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아보디브카 남서쪽 방향입니다. 다만 전선의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아보디브카를 포위하기 위해 안간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벨리카 노보실리카에서 공세를 가했지만 확인된 성과를 얻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벨리카 노보실리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9km 남쪽 지역에서 진격을 시도했지만 무수한 지뢰밭과 러시아군의 저항으로 인해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에게도 문제인 것이 하도 지뢰밭과 방어선이 촘촘하게 있는지라 러시아군도 반격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지점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격을 가하다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리키브 방향에서 어느 정도 진격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키브 남쪽 15km 방향에서 1.7km 정도 진격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7월 23일 공격 이후에 로보타인 근처에서 재집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반격 병력을 막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오리키브 남쪽 지역에서 꽤나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